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9월 개띠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강아지띠 분들, 아, 이번에 파닥파닥파닥거리면서 좀 돌아다닐 것 같아요. 이동수가 제일 많이 보이고요. 이동, 이직, 또는 이제 내가, 돈을 벌려고, 돈과 관련돼서 내가 이동을 크게 한다, 이사,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아마 이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잘 이사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조금 이제 뭐 불면증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이번 영상 많이 볼 것 같은데, 이번에 이사를 하시면서 또는 이동을 하시면서 내가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조금 괜찮아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바뀌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동을 하면서 내가 운대가 조금 좋아지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띠분들 29살, 강아지띠분들 29살은, 아, 여기는 왜 구설이 먼저 나오지? 아, 이렇게 뭐라 많이 하면서 내가 조금 이제, 연애도 솔직히 하고, 뭐라 하면서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의 뒷소리를 좀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번에 구설은 그렇게 썩 좋은 구설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설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인연도 나올 수 있다. 근데 너무 집안에만 있지 말고 빨리 이동해서 움직이셔가지고 내가 이제 좋은 인연, 좋은 직장 가지고 운대를 빨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개띠분들 41, 이분들은 사업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을 한다, 작은 일을 한다, 내가 소소하게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예기치 않게 돈이 들어오고요. 예기치 않은 계약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9월에는 운대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그치만 금전운이나 계약 부분에서는 좋은 거고, 가족이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리가 들리진 않으니까, 이런 구설과 가족 관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3세 개띠 분들은, 이분들은 조상바람 때문에 건강 조심해야 돼요. 조금 9월에 갑자기 하면서 아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띠분들, 53세 분들은요, 예기치 못하게 사고수, 건강, 혈액순환, 또는 이제 다리, 이런 쪽으로 되게 조금 몸이 안 좋다, 라고 하니까 건강부터 관리를 하셔야지, 검진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리고 땅! 땅이랑 운대가 잘 맞아서 땅과 관련된 일이라던가 문서라던가 땅과 관련된 뭐 취미를 가져본다면 내가 진짜 큰돈 들어온다고 하니까, 부동산 매매, 입찰, 또는 뭐 땅과 관련된 뭐 돌아다닌다던가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내 운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5세 개띠 9월 운세, 65세 개띠 9월 운세, 65세는요, 재미없어! 65세 개띠분도 재미없어, 운대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멍하게 간다고 해야 되나? 상황이 계속 팍팍팍팍 돌아간다 보다는, 한 달 그냥 점잖고, 조용하고, 재미없다, 또는 지루하다, 뭐, 새로운 거 없을까? 새로운 인연 없을까? 이러면서, 약간 바둑 두는 듯한 느낌으로 한 달 보낼 것 같고요. 운대는 지금보다는 내년에 더 좋아요, 올해보다는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나가셔야지면, 취미라도 갖는다던가, 특기라도 좀 갖는다던가, 좀 교육이라도 배워본다던가 하면서 내 역량을 지금이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충분히, 그걸로 뭔가 내가 재미난 걸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9월에 내가 새로운 것 중에서 소소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특별하게 뭔가 큰 재미 없거든요, 이번 한 달은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럼 개띠 9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 여기까지로 하고요. 즐거운 한 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래보살이었습니다. 안녕!